적절한 콜레스테롤 수치는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한 사람 많다. 저의 혈액 소부 콜레스테롤 혈장 전체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데시리터당 밀리그램 단위로 계량한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은 200ml 데시리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비율은 전체 수치에 대한 HDL의 비율만큼이나 중요하다. HDL이 많을수록 동맥은 덜 막힌다. 혈중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으면 중성지방의 수치도 알 수가 있다.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과는 다르지만 관계가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도 중성지방의 수치는 높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추면 콜레스테롤의 수치도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섭취는 전체 소모 칼로리의 30%를 넘지 않도록 지방이라는 것이 이제 잘못 산정한 거죠. 탄수화물이 지방이 된 에너지인데, 자, 모든 동물성 지방에는 콜레스테롤들이 함유되어 있다.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굳는다. 불포화지방은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데 상온에서 굳지 않는다. 단일 불포화지방과 고도 불포화지방으로 나뉜다. 모든 채소와 과일에는 콜레스테롤이 없다. 이렇게 자, 식물성 식품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주의할 대상은 전이 지방산. 소비자들 사이에서 포화지방이 들어간 식품은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이 퍼지자 식품 제조업체들은 발빠르게 포화지방을 전이 지방산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전이 지방산이란 스스로 첨가한 불포화지방 기름으로 이것을 이용하면 빵, 과자를 굽거나 마가린을 만들 때 적절하게 걸쭉해진다. 또 전이 지방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려주기도 한다. 분지 아미노산을 섭취하면 1시간 내로 근육의 50%가 공급되고 2시간 지나면 100% 흡수된다. N-아세틸 시스템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나요? 먹을 만한 아미노산입니까? 물론이죠. N-아세틸 시스템은 글루타사이온의 전구물질인 아미노산입니다. 전구물질이라는 활성화되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N-아세틸 시스템은 우리 몸이 가장 풍부한 산화물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관지염, 기관천시, 또 기종, 만성, 부비강염,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담배, 연기 안의 발암물질이 피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중증 뇌의 전염 환자를 치료하는데도 효능이 탁월합니다. 좋은 지방, 나쁜 지방 구별하기는 향지방성 성분은 무엇인가? 메티오닌, 콜린, 이노시톨, 베타인 등은 모두 향지방성 성분이다. 간의 지방이 과도하고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뜻이다. 이런 주요 기능 외에 향지방성 성분은 간에서 더 많은 레시틴이 생산되도록 돕는다. 레시틴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용해도를 높여주고 간을 해독하며 갑상선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도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 심장발작, 동맥경화, 담석증의 위험을 줄여준다. 모든 사람에게 향지방성 성분은 필요하다.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향지방성 성분도 더 많이 필요해진다. 메티오닌이 결핍되면 오줌을 통한 노폐물 배설 과정에 이상이 발생하며 그 결과 조직 안에 고잉 체액이 불어올라 부종이 생긴다. 병균에도 쉽게 감염된다. 메티오닌의 결핍에 관한 동물 실험에서 콜레스테롤 축적, 아테로마 동맥경화증, 탈모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메티오닌은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음식물과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해야 한다. 콩, 생선, 계란, 마늘, 고기, 양파, 씨앗, 요구르트, 글리아신, 글라이신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아미노산이지만 몸에 상당히 이롭다. 뇌하 수치의 기능장애 치료에 도움이 된다. 글리아신은 중추신경계가 적절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성분이다.
그 여신의 위성과들 실현되도 도움이 된다. 자, 류신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몸 냄새와 입 냄새가 고약해진다. 류신의 습취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치료했지만은 이렇게 산도가 류신의 불균형으로 인한 산혈증에 이 글라이신이 도움이 된다. 타이로신은 필수 아미노산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신경전달물 질병의 두뇌의 활동을 촉진하고 또 우울증을 돕고 타이로신은 부신, 갑상선, 뇌하수체 등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돕는다. 티로신, 타이로신 이런 게 있다. 그렇죠? 카르니틴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강력한 필수 아미노산이다. 라이신 등등 심장조절, 당뇨병, 간질환, 신장질환에 카르니틴은 메티오는 지방의 분출을 돕는 필수 아미노산. 메티오는 강력한 산화 지방 물질이다. 강력한 산화 지방 물질이다. 역동적인 한산화 아미노산 오르니틴과 아르기닌, 인체의 성장 호르몬 분비에 관계하는 아미노산인 오르니틴과 아르기닌은 역동적인 짭으로서 오늘날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 몸매를 날씬하고 보기 좋게 가꿔주기 때문이다. 일부 호르몬은 지방이 신체에 저장돼도 작용한다. 그러나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대사시켜 몸을 더 날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오르니틴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인슐린이 근육을 강화하는 동화 호르몬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육체 및 선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했네요.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성장 호르몬 유도 물질은 성장 호르몬 역동적인 한산화 아미노산 오르니틴과 아르기닌 인체의 성장 호르몬 분비에 관계하는 이런 것이 있다. 어른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 오르니틴 진통 효과가 뛰어난 디엘페닐알라닌. 페닐알라닌은 필수 아미노산인데 이런 것이 엔도르핀을 도움이 되고 이런 등등. 포진을 치료하는 라이신, 남성 구림을 치료하는 아르기닌,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 피닐알라닌, 단백질 아미노산 영양제 고르는 법은 식사만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단백질 영양제가 도움이 된다. 콩, 계란, 흰자 등등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먹는데 이런 거 복합 제제를 먹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단백질은 올라온 아미노산들에 대해서 60가지 쭉 이제 이런 자 글루탐산, 아이오스르진, 메틴, 프롤린, 세린, 타우린, 딜토판 등등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먹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개천과 강물의 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돗물을 먹기 안전한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물론 색깔과 냄새가 이상하다면 오염된 물이겠죠. 그러나 이처럼 친구가 뚜렷하지 않으면 전문기관이 검사를 의뢰하고 슈퍼마켓에서 물을 사려면 매우 혼란스러워요. 광전에서부터 어떤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미네랄 그렇죠. 광전소가 있긴 하지요. 미국에서 병이 용천수라고 표기하려면 법적으로 꼭 쇠물이어야 합니다. 쇠물에도 물론 미네랄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 라벨에 천연이라는 글자가 있느냐는 거죠. 만일 업종에 미네랄을 더하거나 빼겠다는 뜻입니다. 어쨌거나 광전소를 통해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칼슘 결핍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칼슘을 섭취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많고도 많습니다. 칼슘이 강하다, 오렌지 주스 등등등. 자. 전립선 질환의 호흡이 있는 아연, 우리 몸의 교통신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체의 모든 기능이 물 흐르듯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효소체계와 세포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킵니다. 노화물질인 활성산소 제거 효소를 포함해서 비타민 E의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등 혈액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전립선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합니다. 모든 생식기관의 발달에 중요합니다. 뇌기능과 정신분열정치료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DNA 합성이 필수적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남성에 필요한 셀레늄, 비타민 E와 셀레늄은 함께 작용하면 상승 효과를 일으킨다. 서로가 서로의 효능을 높여준다는 의미다. 이두 영양소는 산화물질 방지 요소, 산화작용으로 인한 신체 조직의 노화와 경화를 예방하는 최선으로 늦춰진다. 셀레늄은 글루사이온, 페록시다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우리 몸의 주된 산화물질 방지로서 모든 세포 안에 있다. 남성들에게 더욱 많이 필요하다.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는 칼륨, 나트륨과 함께 작용해서 신체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심장과 박동이 항상 규칙적으로 되도록 돕는다. 역할, 뇌에 산소를 공급해서 머리를 맑게 한다. 이렇게 한 칼륨, 일사병을 예방하는 나트륨, 나트륨과 칼륨은 함께 발견되었다. 더위로 인한 이렇게 나트륨과 칼륨, 중추신경계에 중요한 망간이즈, 중추신경 망간이즈. 우리 몸은 바이타민 B 또 C 등 이렇게 있고 공식적인 일일 권장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몰리브덴 또인 마그네슘 철분의 흡수를 돕는 또 구리 또 충치를 예방하는 또 불소 약물의 상호작용 당뇨병을 억제하는 크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비타민 E를 파괴하는 염소, 염소가 비타민 E를 파괴한다. 소량으로 꼭 필요한 미네랄은 뼈의 건강을 지키는 칼슘. 칼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많은 미네랄로 몸속의 칼슘의 무게를 모두 더하면 0.9에서 1.3kg이 된다. 대부분의 뼈와 치아를 형성하게 된다. 치아와 맞춤 좋은 테트라 사이클린 같은 항생제를 먹는 중에 칼슘 영양제가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생리통으로 고생할 때는 칼슘 섭취를 늘려라. 통증 때문에 성장통증으로 고생하던 청소년도 칼슘 섭취를 늘려라. 매일 1500mg의 칼슘을 먹고 있는데도 요도 전염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크랜베리 주스를 함께 마시라. 크랜베리 주스에는 여러 해 붙어 살며 요도 전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들을 막아주는 성분이 들어있다. 저혈당증 환자들은 더욱 많은 칼슘이 필요하다. 가장 흡수가 잘 되는 구연산염 칼슘으로 하루에 1000에서 1500mg을 먹는 것이 좋다. 이런 거죠. 비타민C의 작용을 돕는 비타민P가 있다. 비타민P, 비타민은 모세 혈관 또 투과 성분이다. 이런 것이 있고, 비늘에 좋은 비타민T. 지방을 태워서 살을 빼는 비타민 F. 이런 거. 크론병, 낭포, 성선염증, 소화, 지방병증이 있으면 비타민 D가 결핍될 위험이 있으므로 혈중 농도를 꼭 확인해야 된다.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으면 배부를 떼어내는 두뇌의 신호 체계가 망가져서 식욕 조절 호르몬이 줄어든다. 따라서 사이질 위험이 있다. 야간 근무자를 비롯해서 햇빛을 쬐지 않는 사람들도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강화, 또 이런 좋은 비타민 D가 있는 것들을 도움을, 일광욕 등등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노화를 지연시키는 비타민 E. 일광욕을 해서 비타민 D를 만들려면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지 말아야 된다. 비타민 D 생성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커피를 많이 마실 때는 이네시타. 수용성으로 비타민 B 복합체의 일부다. 향 지방성이다. 밀리그램 단위로 계산한다. 레지스틴을 형성하기 위해 콜린과 결합한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신진대사한다. 이니시톨. 콜린처럼 산화방지 작용에 강력한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 또 아스코르브산, 하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또뭐 파라아미노벤조산. 또 있고 콜레스테롤 녹이는 콜린, 콜레스테롤 녹인다. 기형아 출사를 막아주는 엽산. 미국에서 판매 금지된 비타민 B17은 뭘까요? B17, 벤질알데히드와 시아노물이라는 두 개의 당분 분자로 이루어진 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화합물은
오랜 세월 동안의 비타민 B17이라고 잘못 알려졌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어였다. 이 물질은 살구시에 제일 많이 들어있으며 암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특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시연하물 때문에 특히 항암 치료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다.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판매 금지이다. 이외에도 비트 아몬드, 수수, 밀싹, 리마 콩에 들어있다. 이것이 비타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짧게 언급한다. 비타민이 아니라고? 시한함을? 개머리 치료하는 바이오틴. 비타민. 비타민이 아니라고 하네. 엽산, 비타민 B12. 대사를 돕는 비타민 B12. 엽산. 결핍 증상과 질환에 대해서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피로가 빨리 회복되는 비타민 B15, 수용성 비타민으로 소화에 요구되는 필수 성분에 관해서는 증명된 바가 없다. 칼슘과 결합하는 비타민 B12, 수용성 비타민이며 매우 적은 양만 섭취해도 유용하다.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채식주의자들에게는 이것이 부족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칼슘을 결합하는 B12를 생각하고, 그래서 유바이벌 비타민에 대해서 전 세계 15개국에서 많이 나갔는데, 자세히 보면은 피부가 건강해지는 비타민 B3도 있고, 또 비타민 15, 판토텐산 수용성 비타민으로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되고, 다양하게 에너지를 주는 비타민 B4, 에너지, 심방박동 도움이 되는 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비타민 B12, 비타민에 관해서 알고 싶던 모든 것에 대해서 눈에 좋은 비타민 A, 정신 건강에 좋아지려면 비타민 티아민,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끝을 내었습니다.